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자, 지난번 서울대학교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로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그냥 한양이 아니죠. 여러분, 애국한양이라고 부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어디로 보냅니까?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한양으로 보내라 이 말인데, 그러면 라마는 어디로 보내죠? 낙타는 어디로 보내는 거죠? 아, 지금 라마를 사하라 사막으로 보내라. 아프리카로 가라. 송대용 집으로 가라. 낙타한테 한번 발표 봤어요? 자, 여러분,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만나는데 에리카 캠퍼스 아닙니다. 에리카 캠퍼스는 안산에 있죠. 서울 캠퍼스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이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또 착각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양대학교의 상징이 뭡니까? 그 동물이 있잖아요. 동물 뭐 무슨 상징이에요? 뭐 맞춰보세요. 이거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 적지 않은 학생들 저 보세요. 어흥! 이걸 말합니다. 어흥. 한양대학교는 호랑이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어흥이, 호랑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러면 한양대 선배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지금 안 좋습니다. 왜냐면 호랑이는 여러분들 어딥니까? 응?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 한양대는 뭐냐? 사자입니다. 사자. 어흥, 똑같이 어흥이라고 해도 사자예요. 사자가 뭘 잡아먹습니까? 라마를 잡아먹겠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로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양대학교 그 한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모양은 어떤 사자 모양을 하고 있는 되게 기발한 어떤 로고인 것 같은데요. 자, 공신과의 만남 행사 이제 줄여서 공만이라고 하죠.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예, 공만 뭐 이러니까 이게 또 무슨 공무원 시험이랑 관련이 있냐 이런 어떤 네. 공무원 시험 만점. 공무원 시험 만점은 어디? 공신닷컴. 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공만은 공무원 시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뭐 참가하면 공무원 시험 한 달 컷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어떤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공신과의 만남 뭐냐면 공신닷컴을 2006년에 만들었죠. 그리고 2007년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멀리 있는 소외계층 학생들 뭐 지방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죠. 만나면 뭐하냐? 이제 사전에 내가 어떤 멘토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 정해요. 그분과 이제 1대1로 매칭이 돼가지고 막 뭐 하겠습니까? 막 공부법 막 멘토링 받고 막 팩폭 막 두드리 맞고 막 캠퍼스 투어 막 하고 막 이런 거 이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성적뿐만 아니라 인생이 진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던 그 정말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공신 멘토가 돼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렸다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이 멘토분들이 누가 있냐? 리스트를 잠깐만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 딱 봐도 너무나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이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공신님들, 뭐 대학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고등학교도 굉장히 다양하죠. 대학도 서울대부터 연세대, 고려대부터 뭐 이화여대, 뭐 한양대, 건국대, 성대, 그리고 전형도 이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이제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뭐 난익은 어떤 공신 멘토님도 계시죠. 뭐 박성준 공신님, 이제 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와 그리고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해주셨잖아요. TV에도 나오신 분입니다. 아, 무려 기계항공공학부 저희 과죠.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주재영 공신님 또 이제 멘토링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강한을 닮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범대 재학 중에 등등 너무나도 훌륭한 이제 공신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고로 지난번 공만 때는 제가 갔었죠. 저를 만나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갈지 안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 만나면 어떡할 겁니까? 만나면 또 채찍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성태형 라마한테 채찍질 해도 돼요? 이걸 라마한테 왜 물어보고 있어요? 그걸 저한테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물 뿌리고 간지럽히고 내 깨물고 물어뜯고 이럴 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런데 참여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여튼 그 공지를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장소. 여러분들 장소 어디냐면요. 왕십리역 6번 출구입니다. 오후 1시 45분에 모이는 거예요. 이거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찾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데 좀 일찍 가가지고 점심 식사 근처에서 하시고 한양대학교 안에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장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신과의 만남 무료 행사인데요. 5,000원을 받습니다. 무료 행사인데 야 5,000원 지금 받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받냐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남발이에요. 이거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그게 진짜 소중한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1대1로 매칭해가지고 딱 왔는데 안 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 내가지고 오신 바쁜데 여러분 공신 멘토 선배님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게 뭐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다가비로 쓰이거든요. 오신 분들이 그 돈 가지고 이제 드시는 겁니다. 잡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멘토링 이거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정말 값진 거기 때문에 지금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 그 공지에 있는 그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세요. 거기로만 받습니다. 공신닷컴 아무리 연락해도 아무런 답변을 해줄 수 없어요. 그쪽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소외계층 학생들, 좀 배려대상 학생분들은, 내가 좀 이제 이렇게 좋은 형편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따로 이제 신청하는 데다가 이제 기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양에서 만납시다. 애국한양! 사랑해요, 한양! 호랑이가 아니라 뭐다? 라이언. 네, 사자입니다.